똥고양이들이 보내준 와인과 케이크. 정말 고마워요. 짜란! 저는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생일을 기념해서는 아니고요. 오늘은 오랫동안 프리랜서로 같이 일했던 친구를 만나러 가요. 꽤 오래전부터 같이 일해왔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을 뽑으면서 이 친구한테도 같이 일하자고 얘기해 볼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운명을 믿으시나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인연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쳐 지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을 사야 되는데 물을 안 샀네? 물을 안 사서 어쩌나 했는데 요즘 기차에서는 물을 주더라고요. 대단해. 나왔나? 기차 여행의 매력은 무조건 도시락이죠. 계란주먹밥, 닭강정 매운맛, 크림빵으로 달콤하게 마무리한 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더니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친구와 만나 근처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그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때도 있겠지 생각합니다. 누나는 너랑 같이 앉기 싫대. 응? 꼭 누나 옆에 꼭 붙어 앉아야겠어? 응? 누가 엉덩이 이렇게 딱 붙이고 앉으래. 티티 누나 싫다는데. 자, 이건 엄마 거야, 쫀띠기. 응? 응. 쫀띠기. 티티가 깔때기를 빼고 콘택트 렌즈를 빼버려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예약 손님들 사이에 간신히 대기로 들어가서 렌즈만 끼고 나왔어요.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티티는 얌얌을 잘만 먹네요. 신장 수치가 좋아지고 활동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한시름 놓나 했더니 이제 눈 때문에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속상하기만 해요. 집에 가서 먹게. 집에 가서 마저 먹자. 띠띠 엄마 아빠 띠띠 띠띠 엄마 사랑한다 히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연애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졸졸 나오는데 괜찮은 거야? 누랑이 거기서 자고 있었어? 부엌 앞에서? 야미가 나와야 돼. 귀여워 죽겠네. 엄마가 야미라 그랬냐? 어휴. 눈은 쪽 찢어져가지고 고양이가. 엄마 손 씻고 나와서 얌얌이 줄게. 착하다.
자, 이제 저기 하고 슬슬 올라가 볼까? 됐구만. 어디서 나왔어? 나 누가 저기 쿠폰 생일 쿠폰으로 줬어. 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운동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많이 해. 아니 그럼 4시간 해야지. 이거 한 조각 운동을 4시간을 아니, 한다고? 두 개 먹었어. 자, 요거 먹어 그러면 작은 거. 그거 주세요. 가까이 와. 좀 더 가까이. 그럼 당근 갖고 가. 여러분, 자, 나 사람들 몰라. 어지러워. 다이비 안면이 트러플로 하나. 다이비 안면. 도대체 잘 안 와. 딸기 한 가득. 이거 하나만. 딸기 한 가득? 맛있겠죠. 달콤 방송이 하나랑. 아 이거 달콤 못 맞아. 음료수. 아. 밀키우도 맛있게 생겼네. 장난 없다. 구름 둥둥도 예쁘다. 어디 보자. 피스타치오랑 산딸기 크림이래. 형 이런 거 보고. 렌즈 끼니까 또 눈이 깨끗해졌어. 선생님이 닦아줘가지고. 애기들 밥을 챙기러 집에 갔더니 티티가 또 네카라를 벗고 있었어요. 렌즈도 빠져있어서 급하게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다행인지 예약 취소를 한 분이 한 분 있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차가 막혀 가는 내내 마음이 초조했어요. 병원 문 닫기 10분 전에 간신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 진짜 오늘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지쳐서 집에 돌아왔더니 루루와 토토가 꼭 안고 그루밍을 하고 있었어요. 꼭 붙어있는 둘을 보니 어쩐지 슬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요. 그래도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 사랑하는 걸 두고 있으면 웃으면서 살 수는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향 클래스에서 향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향수를 좋아하기도 했고 아이들이랑 함께 하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향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열심히 해서 나만의 멋진 향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언젠가는 미묘하게 기분 좋은 티티의 목덜미 냄새라든가 디디의 뒤통수 냄새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한 방울 한 방울 섞는 것도 벅차기만 합니다. 왜 그래? 그런데 급성 신부전은 신장병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늦어